자, 미국 현지 상황을 생생하게 전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해튼 나우시군 시간이고요. 맨해튼 현지에 있는 이정호 국제금융 전문가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 미국 증시가 좀 반등한다고 하더라도 많은 투자자들 마음속에 좀 응어리처럼 없앨 수 없는 게 바로 유가일 것 같은데요. 요즘에 유가가 너무 급락하다 보니까 미국 셰일 업체들의 위기론이 계속 번져나오고 있고 얘네가 위기가 된다면 부채 위기로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들이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 연초 대비 지금 많이 떨어졌죠? 네. 올 연초에 한 배럴당 60불 내외를 왔다 갔다 하던 유가가 지금 20불대로 확 떨어졌습니다. 원인은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일단 코로나 사태로 인한 전반적인 글로벌 수요 증발이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지난번에 그 사우디가 러시아와의 감산 합의에 실패하면서 이 러시아를 이렇게 괴롭히기 위해서 지금 증산하면서 가격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러시아를 시장에서 몰아내겠다 뭐 이런 전략인데 이런 전략을 과거 2015년인가요? 그때도 썼습니다. 그것 때는 이제 미국 셰일 업체들을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증산을 감행하면서 당시 한 100불에 달하던 배럴당 가격을 일약 30불대로 이제 떨어뜨렸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네네.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그 불똥이 역시 미국 셰일 업체들에게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를 보시면 그 미국 셰일 업체들의 원가, 그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보면 네. 새로운 유정을 개발해서 생산하는 경우에는 배럴당 한 50불 정도로 보고 있고요. 새로운 유정인데요? 새로운 유정인데? 예, 새로운 네. 유정, 예, 개발해서. 기존 유정에서 그냥 파내기만 할 때의 그 원가가 배럴당 25불 정도로 보고 있는데 지금 20불대로 떨어졌으니까 지금 팔수록 손해라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업체들이 지금 배당을 대대적으로 낮추고 신규 투자 계획을 이렇게 감축하는 등 자구 노력을 벌이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런 미국 이런 업체들의 그 본드 신용 등급이 계속 하락하고 일부는 정크로 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네네. 예를 들어서 지금 미국 제1의 그 셰일 업체죠.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같은 경우는 배당을 90% 이상 삭감하고 신규 설비 투자를 대폭 감축하겠다라는 자구 노력을 했지만 네. 무디스가 지난 18일 날 370억 불에 달하는 이 업체의 본드에 대해서 정크 판정을 내렸습니다. 충격적인 소식이 되겠죠. 네네. 그럼 이후는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느냐에 대해서는 기관들마다 예상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 불마켓을 예상하는 업체들은 이후에 뭐 대개 한 35불에서 55불까지는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네네. 스틸 베어마켓을 예측하는 기관들은 이게 올라갔자 30불에서 40불에 머물고 말 것이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서, 네. 사실은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만약에 이런 업체들이 계속 위기를 헤쳐나가지 못해서 이렇게 본드가 디폴트가 난다거나 네네. 또 직원들을 감축하게 된다거나 더 나아가서 업체 자체가 그 도산에 빠지게 되면 그게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의 경우에는 기업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칼 아이칸이 지분을 꽤 많이 들고 있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마와의 현인이라고 부르는 워렌 버핏도 여기에다 네. 좀 돈을 투자했던 기업에서 굉장히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는 기업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투자 등급이 뭐 일부지만 정크 본드로 내려갔다는 것도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저는 근데 한 가지 좀 궁금한 점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강세론자들의 유가 전망이 35에서 55라고 하셨는데 약세론자들도 그래도 한 30달러 이상을 전망하고 있는 거 보니까 지금은 20달러 이거는 그래도 과도하다라고 보는 게 좀 월가의 시각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20불이라는 건 사실은 역사적으로 찾아볼 수 없었던 가격 수준이고요. 네. 지난 2015년에도 15년에도 한 30불대로는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0불은 사실은 더블 충격이죠. 그 글로벌 수요 감축,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글로벌 수요 감축이 있었고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치킨 게임이 지금 같이 충격을 주고 있어서 지금 이렇게 많이 떨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네네. 이게 뭐 지금 20불은 사실 대단히 비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좀 오르긴 오를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도 맨해튼 현지가 좀 어떻게 변화됐는지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역시 맨하탄은 뭐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뉴욕주 사망자가 어제 하루만 해도 332명이 증가해서 총 사망자가 1,50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단히 많은 숫자이죠. 네. 또 확진자는 7만 5천 명 이상을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욕주 자체가 지금 되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 뉴욕주의 상황이 지금 뭐 점점 파주로 지금 옮겨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좀 뉴욕 그 쿠오모 주지사의 동생이죠. 그 CNN의 유명한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가 또 코로나 확진으로 판정이 돼서 지금 그가 운영한 앵커를 보고 있는 유명한 쇼를 네네. 지금 자기 지하실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그 정도 상태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정우 네. 국제금융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동안 광고 보시고 저희는 잠시 후 2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